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무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 게이지3 나오기 전까지는 알려진 것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거의 없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그 이 결과가 뭐였냐면은 아마도 이게 1952년 아마 이럴 거예요. 러클린의 이 시그니처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X가 이 closed spin smooth 4 manifold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closed이고 spin이라는 거예요. 아, spin, smooth.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의 시그니처가 16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 이 스핀이라는 것하고 사실은 이 동치인 게 동치는 아니지만 심플리 커넥티드이면 동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스핀이면은 인터섹션 폼을 생각하면 2분이에요. 어? 이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물론 제가 심플리 커넥티드이거나 아니면 투토전이 없으면은 이게 동치 조건인데 그러니까 2분 인터섹션 폼이죠. 2분 인터섹션 폼에 대해서는 그 뭐죠? 유니모듈러이고 뭐 이 조건을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시그니처가 뭐죠? 이 8의 배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8의 배수라는 거. 이게 우리가 완전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토플에 클래시파이 했잖아요. 이게 2분이면 인데피니트 2분이면은 우리가 뭐 이름 했었잖아요. 2K에 뭐지 여기에 뭐 E8에 뭐에 뭐 하여튼 여기에 뭐에 H 뭐 이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시그니처는 제로이고 이거 시그니처는 8의 배수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무스이고 어쨌든 스무스이면은 이게 16배수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나중에 저도 이거 저 뭐죠 이거 증명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드라고프레이트를 알면은 그 드라고프레이트의 인덱스 가지고 이거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정말 한 페이지도 이 증명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거의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어떤 인베리언트나 어떤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아마 이것만 알려져 있는가 싶어요. 내 생각에. 이게 80년대 이전에. 그러다가 이제 도널슨 세례가 나오고 이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널슨에 의해서 뭐냐? X가 so closed, simply connected, smooth, 4 manifold로서 예를 들어서 negative definite intersection form을 가지면은 다시 말해 definite intersection form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이애고널라이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close, simply connected, smooth이면서 definite intersection form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이애고널라이저 스탠더드인 경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2분 인터섹션 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컨스턴트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아마 1994 or 95일 텐데. 이제
X가 closed simply connected smooth for manifold. 이븐 인터섹션 폼. 이븐 이 조건이에요. 여기 이제 이븐까지 들어가요. 이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게 스핀이라는 심플리 커넥티이기 때문에 이븐 대신에 스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이븐 인터섹션 폼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것이 이 2K EA 플러스 L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푸르타가 한 게 뭐냐면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L이 2K 플러스 1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퀴벌런트하게 무슨 약이냐면은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세컨 베티 넘버를 갖다가 시그네처로 이렇게 나눈 거 이 앱솔루트 밸류 시어가 나누는 거 이것의 레이셔가 10 오버 8이에요. 크거나 같다는 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해봅시다.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왜 이게 유명하냐. 이 11-8 컨젝처라는 게 있어요. 11-8 컨젝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X가 마찬가지로 이게 closed 이거 아주 다 중요한 조건들이에요. closed simply connected smooth for manifold 로써 even intersection form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마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L이 3K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퀴벌런트하게 이 레이셔가 11 over 8이에요. 예. 컨젝처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런 걸 찾고 싶은데 여기에서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우리가 이븐 인터섹션 폼을 갖다가 그래서 스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레이셔가 11 over 8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11 over 8 라인이 있어요. 이게. 예, 11 over 8 라인 여기 있고, 11 over 10은, 아니, 10 over 8은 하나 차이죠, 하나. 그니까 이 밑에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이 조금 더 밑에. 그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런 걸 좀 찾고 싶은데, 어떤 특히 스핀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있는데 스핀인 경우에서도 푸르타가 증명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아래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래로는 이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컨젝처가 11 오버 A 라인 이 위쪽으로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것 존재하겠는가? 당연한 질문이겠죠. 이 사이에 다 존재해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 2분이면서 심플리 커넥트 스무스 포 매니풀드 이거 만족하는 거 뭘 철수했냐면은 2의 2n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들의 적당히 커넥티드 썸 해요. 커넥티드 썸 하면은 여기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리듀서블이 아닌 걸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응? 이게. 근데 어쨌든 스핀인 것은 아무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컨젝처가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설령 이리듀서블 아니더라도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면서 2분 인터섹션 폼인 것은 다 이 위쪽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쪽에만. 어? 커넥티드성까지 허용해서 하더라도. 이게. 어떤 로우 바운드를 스핀 매니폴드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갖다 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거죠. 그게 아직까지 이건 증명 보였지만은 그 밑에 있는 10 오버 A까지는 했다는 거야.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고 이건데. 어? 지금 이거나 이거 같은 거. 예. 사실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오픈 프로블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이 당연한 질문이 이리듀서블인 어? 이게 이리듀서블인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4매니폴드가 존재하겠는가? 어떻게 되는? C1스퀘어가 네가티브가 되는 C1스퀘어가 네가티브가 되는 그 이리듀서블 심플 스무스 4매니폴드 존재하겠는가?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과연 이쪽에 이것보다도 더 낮은 C1스퀘어가 이게 지금 C1스퀘어 제로니까 C1 스퀘어가 네거티브인 이리듀서블 스무스 포 매니폴드가 존재하겠는가? 이거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저 뭐죠? 여기 있는 것들에 우리가 커넥트 썸 하면은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리듀서블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올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미니멀 조건이 당연히 미니멀 조건이 있어야죠. 근데 그 미니멀하고 사실은 그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우리가 그 미니멀이라는 건 마이너스 원 커브가 있냐,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다 스무스 카트로 내려면은 토폴로지컬하게 봤을 때 X가 미니멀도 아니다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셀프 디스크 넘버가 마이너스 1인 임베디드 투 스퀘어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토폴로지컬 보면은 이거다고 어떤 다른 거다고 CP2 바하고의 커넥티드 썸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니멀이 아니라는 것은 벌써 이게 좀 뭐죠? 이게 그죠? 이리듀서블이 아니라는 것은 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심플리티 카테고리, 스무스 카테고리 이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 유니크니스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 존재성, 이그지스턴스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각 레벨에서 우리가 아직도 알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특히 제일 왼쪽에 있는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그 모듈라이의 디멘전들은 0인가요? 다 그냥? 그러니까 그 컨스트럭트가 지금 4까지인가 돼 있잖아요. 예. 그것들 그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모듈라이가 0이라 0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커요. 이게는 이게 파지티브예요. 내가 알기로. 아, 그러니까 그게 심플리 커넥티드인 게. 예. 예를 들어서 바를로 서피스들 다 모아놓은 것들도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이게
뭐요, 크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특히 이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우리 유니크니스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유니크니스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매니폴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여기에 이제 어떤 이 레디스 포인트에 대응하는 irreducible, simply connected, smooth manifold가 존재해요. 어? 그 smooth manifold에 chi가 2점이고, chi하고 시온 스퀘어가 2점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점에 대응하는 똑같은 chi, 시온 스퀘어를 갖는 smooth manifold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근데 우리 타입이 같으면은 chi하고 시온 스퀘어 같으면은 호메오피즘 타입은 같아요. 그게 앞에서 했던 이제 프리드만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그거라고 지금. 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단계 올려가지고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똑같은 카이 시온 스퀘어를 갖는 그런 스무스 매니폴드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것은 어떤 문제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2점에 대응되는 어떤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스무스 매니폴드에 또 다른 이 스무스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거다고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유니크니스 프라블럼 또는 뭐 넌 유니크니스 프라블럼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유니크니스 퀘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참 지난 한 20년 넘게 이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참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클로스드 생각합시다. 그냥 클로스드만 생각합시다. Closed, simply connected, smooth four manifold는 알려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irreducible connected closed simply connected irreducible smooth four manifold는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이 smooth four manifold는 infinite many different smooth structure를 존재해요. 가져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게 물론 이제 있지만은 이 오픈 프라블럼으로 이 S4 CP2 이것에 S2 크로스 S2 물론 이거 CP1 크로스 CP1이죠. 어? 한번 불러오 반 거. 언노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일 친숙한 포 매니폴드예요. 응? 심플리 커넥트인 경우 있어서 S4, CP2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피니티인데 파이너티는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스무 스트럭처가 유일한지 유일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려진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 지금 이 저 뭐야 무한히 많은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스무스 매니폴드, 이 포 매니폴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
이 메인 아주 핫 토픽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경우가 뭐예요? 이게 스무스 버전의 뽀앙카레 컨젝처예요. 예, 어? 스무스 뽀앙카레 컨젝처 인 디멘전 4. 예. 우리가 보통 이제 SPC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파이낸시면서 하나가 아닌 거는 없어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제가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이 지금 다른 디멘전하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지금 이 4 매니폴드가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4 매니폴드에서는 스무스 스트럭처가 하나보다도 많은 경우가 인피니티인 경우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파이나이트인 경우, 하나보다 많으면서 파이나이트인 경우가 알려져 있는 이그젬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most known이라는 것은 하여튼 어쨌든 이 알려진 이것들은 거의 다 인피니트를 매니 스무스를 갖는데 유한계만 갖는 경우가 우리는 뭐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참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정말로 엄청나게 이게,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왔더니는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아직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응? 어려운 것은 잘 알면서, 예. 거의 모든 매니폴드가 계산을 해봤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매니폴드가 예를 들어서 스무스 포 매니폴드 우리 어떤 뽑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이 굉장히 이제 뭐예요 이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주 지금 이 중요한 하여튼 이 4 매니폴드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 알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었던 거지. 이게 방법 없었는데 하여튼 그동안 이게 하여튼 부단하게 이걸 하여튼 해가지고 이 많은 걸 알았는데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아주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간단한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여튼 좀 애매모호하게 most known irreducible simple formula는 다 이게 뭐죠? infinitely many different smooth structure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걸 얻기까지 이 사용했던 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두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유니크니스 또는 우리 넌 유니크니스 프라블럼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다음 두 정리를 갖다가 이제 뭐 이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대부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곰프의 사실은 곰프의 이 결과는 유니크니스뿐만 아니라 이 이그지스턴스 프로블럼 특히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이에 있는 심플렉팅 매니폴드들 만드는 거 곰프의 저 테크닉 가지고 파이버섬 테크닉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곰프의 이 결과는 사실은 이 특히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에 아주 굉장한 이 영향을 미친 결과예요. 결과 뭐냐?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갖지 않는 인피니티 패밀리의 어떤 이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메인 테크닉이 뭐냐? 파이버섬 테크닉이에요. 아까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테크닉은 사실은 넌 유니크니스뿐만 아니라 이 이그지스턴스 퀘션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파이버섬 테크닉을 사용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리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물론 뭐 다른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딱 두 개만 뽑은 거예요. 핀트쉘 스턴의 이 낫 서저리 테크닉을 사용해서 얻은 다음 같은 정리예요. 이게 98년인데 인피니티 패밀리 오브 심플렉틱 매니폴드 또는 인피니티 패밀리 오브 넌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 를 만든 거예요. 읽습시다. 뭐냐?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의 인피니트 패밀리를 만들고 넌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의 인피니트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뮤추얼리 넌 디페오픽하고 그렇지만은 다 호메오픽한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메인 테크닉이 소위 말해서 낫서저리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의 결과가 특히 넌 유니크니스 물론 이제 유니크니스도 마찬가지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그지 선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결과를 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두의 테크닉이 이 포 매니폴드의 연구에 같은 미친 영향은 굉장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인텐시브 렉처를 하면서 제가 이거다고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예. 좀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말씀 사실은 하고 싶은, 나 오늘 좀 너무 마음 편하게 했나?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딱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여기서 두 패밀리 다 설명한 거예요? 네, 네, 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처음에 질문한 걸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 질문이, 왜 게이지 시어리가, 특히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가, 이런 지오그래피 프라블럼, 이런 것에 이렇게 이펙트, 이건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이펙티브 한가, 그러니까, 일단 10분 내에 끝낼게요. 당연한 질문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뭐 게이지 시어리, 뭐 도널슨 시어리,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 하는데 왜 그게 이런 이제 지오그래피 프라블럼에 아주 이렇게 이펙티브 한가? 사실은 우리가 그것부터 사실은 알았어야죠. 예? 어떤 의미에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우리 이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가 그러고 우리가 그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부터 얻어지는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우리가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우리가 도널슨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X의 도널슨 인베리언트 DX,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거 그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만약에 X가 어떤 다른 두 매니폴드에 다른 두 스무스 포 매니폴드의 커넥티드 섬으로 주어지면은 스무스 버전으로 그러면서 양쪽의 B2 플러스가 다 파지티브이면은 그러니까 X가 이게 디커프제 됐는데 만약에 X가 어떤 X1하고 X2에 그러면서 이쪽의 B2 플러스도 파지티브이고 이쪽의 B2 플러스도 파지티브인 이게 이런 걸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가 트리비얼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이제 또 다시 급해져 가지고 이게 이거하고 이것이 디피오모피즘 인베리언트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알려진 디피오모피즘 인베리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첫 번째 이유 뭐냐? 이것들이 디피오모피즘 인베리언트이다. 모피즘 인베리언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하고 어떤 Y가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디피오모피즘이면은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디피오모피즘이면은 그러면은 이것의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하고 Y의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뭐지 이 무슨 이 이제 뭐야 예를 들어서 인터섹션 폼이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이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털 그룹이 이 호메오피즘 인베리언트다 뭐 호모토피 인베리언트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하는 이유 그 무슨 뜻이에요? X하고 Y가 호메오피 가면은 그러면은 호메오피 가면은 이것에 파이온하고 파이온 X하고 이것에 파이온 Y가 아이소모피 가다 그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디퓨오피즘 인베런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오리엔티드 프리저빙,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디퓨오피즘이면은 그것이 인베런트 같다는 뜻이에요. 불행히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 성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본군 학부 때 이 기본군 배우면서 이 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이 성립하면은 정말 세상이 편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베리언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했을 때 어떤 x하고 y의 인베리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서 그 인베리언트가 다르면은 최소한 x하고 y가 디퓨오피즘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두 매니폴드가 이런 게 없었을 때 두 매니폴드가 이게 디퓨오피즘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존의 뭐 펀더멘털 그룹, 뭐 호몰로지, 뭐 이런 어디 기존의 클래시컬 인베리언트가 다 같아 봐요. 그랬을 때 그게 디퓨오피즘한지 안 한지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죠? 이 수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근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없었다고. 처음으로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예. 그래서 두 번째. 이거예요. 이 가장 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양쪽이 다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인 걸로 커넥트섬으로 표해주면은 인베리언트가 트리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X가 인베리언트가 트리벨이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커넥트섬인데 둘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는 경우. 이게 제로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커넥트섬인데 이쪽이 이게 제로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x가 이 경우는 우리가 심플리 컨스턴트 가정합시다. 양쪽 다 심플리 컨스턴트인 경우 생각하면은 x가 호모토픽 사실 호메오픽도 돼요. 호모토픽 2 호메오픽도 되는데 호메토픽 2 블로잉 업 of other smooth 4 manifold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커넥티드 섬으로 주어 있는데 커넥티드 섬으로 주어졌을 때 만약에 양쪽이 다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인베리언트 트리비얼이고 근데 이게 아닌 경우 커넥티드 섬은 커넥티드 섬인데 이게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B2 플러스가 0인 경우는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 호메오피즘 레벨에서는 다른 매니폴드에 블로잉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로잉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하고 이 다른 어떤 이것에 CP2 바하고 이게 호메오픽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지금 그건데 아주 굉장히 아주 간단한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커넥티드 섬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갖다 판단하기 아주 좋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하는 작업이 뭐냐? 자, 이 사이버 게이지스를 하는 그 해서 하는 베이직 스트래티지. 자, 기본 simply connected, 예를 들어서 irreducible, 뭐 smooth 4 manifold 하는 조제 또는 뭐 symplectic. 4 manifold x가 하나 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니크니스 문제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건 뭐냐면은 사이버 그리튼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닌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X가 최소한 심플렉틱 비트 플러스가 1보다 크면서 심플렉틱이면은 타옵스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버그틴 인벤트에 영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요? 그러면은 Basic Strategy for Non-Uniqueness. 프라블럼이에요. 뭘 하냐면은 어떤 테크닉 또는 어떤 서저리를 찾는 거예요. 엑스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서저리를 찾아서 서저리를 해서 엑스를 갖다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뭘로 바꾸지? 기분 엑스를 뭘로 바꾸냐면은 x가 주어져 있을 때 infinite family로 바꿔요. simply connected, smooth 또는 symplectic, for manifold. 어떤 xn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 x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첫째, 이 xn들이 다 homeomorphic to X 모든 N에 대해서. 두 번째, XN하고 XM하고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의 XN의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하고 XM의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는 다르게, 만약에 N하고 M이 다르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서저리 같은 것을 찾는데, 어떤 걸 찾냐면은, 이 주어진 X를 갖다가 어떤 인피니티 패밀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서저리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찾냐면은, XN들이, 각각의 XN들이, X하고는 다 호메오픽. 그러니까 호메오픽 레벨에서는 서저리를 했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베리언트는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인베리언트가 바뀌었다는 것은 최소한 XN하고 XM은 N하고 M이 다르면은 디스호메오픽 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찾는 작업을 지난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뭐가 있나? 그런 테크닉들이 예를 들어서 로가리즘믹 트랜스폼.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테크닉을 이 매니폴드를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 인베리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 없는 이런 테크닉은 별로 우리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바꾸는 것은 이건 토폴로지컬한 작업이고, 다음에 인베리언트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버썸, 그리고 이제 너스서저리 많아요. 이게 뭐 레이셔널 블러다운 서저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거,
러팅거 서저리 등등등등. 이게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뭐 리버스 엔지닝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서저리 자체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서저리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각각의 서저리 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것들이 이제 이런 이 인베리언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하는 작업들은 쉬운 작업들이 아니죠.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나 이런 것들이 이게 넌 유니크니스 또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이 파이버섬이라든지 다른 저런 것들이 이그지스턴스 프라블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크나큰 영향을 미친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